애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 여기에요 지금? 저기 시계 있는 자리 있잖아요. 시계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나 본데. 아니 선생님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무서워요. 장난 아니고 그냥 이러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준비나로 보이니? 정답.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귀신 믿으시나요? 미나의 친절한 연구소. 오늘의 주제. 귀신은 부르면 정말 올까? 이미 너무 귀신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인데 귀신을 제가 믿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렸는데 좀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 당시에 제가 한창 사춘기여가지고 철물점에서 자물쇠를 사서 제 방 안에 따로 자물쇠를 걸어놨었어요.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근데 그때 한번 이게 지금 아니에요. 어, 여기 맞아요. 이거죠? 이거 안 켜져 있었던 거 아니지? 어씨, 나 너무 무서운데? 아, 왜 또 44번이야? 아무튼 방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엄마가 미나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앞에 서 있었어. 잠깐 얘기를 나누고 나한테 자고 있어 하고 문을 닫고 다시 누웠어. 근데 그러다가 가위가 깨고 나서 딱 일어나서 봤는데 자물쇠가 안에서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 방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일어나서 엄마랑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근데 엄마가 그때 자기는 제 방 들어온 적 없다고. 무슨 무슨 병인가? 저부터가 귀신을 안 믿어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오면 대박. 쟤 너무 무서운데? 꺼놓으면 안 돼요? 겁 많아요? 겁 엄청 많아요. 저랑 같이 공포 영화 보면 공포가 아니라 짜증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계속 놀라거든요. 근데 아, 왜 그래? 아니 그 귀신 안 믿는데 공포 영화는 왜 무서워하시나요? 죽을래요?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너무 궁금했어. 참을 수 없었어. 그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 현상 자체가 무서우니까 특별히 막 귀신을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오늘은 연구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오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소환술. 찰리찰리.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귀신 소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준비물 종이 한 장 그리고 연필 두 자루. 이렇게 네 등분을 하고 예스, 노, 노, 예스 쓰면 돼요. 그리고 연필을 이렇게 십자로 놓습니다. 찰리 찰리, can you play?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보대. Can you play? Can you play? 찰리, are you here? 찰리 찰리, can you play? 어? 예스라는데? Can you speak Korean? 못하나 본데? Do you know BTS? 묘하게 예스로 갔나? 아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게임이라서 이미 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은퇴했을 수도 있어. 찰리 찰리! 우와! 봤어요? 찰리의 취향이 또 궁금해지니까. 찰리 찰리! Am I sexy? 일로 가라고 일로 가라고 어? 뭐야? 왜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돌아와? 이건 너무 외국 거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양인 정서에 맞는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만한 분신사바 하겠습니다. 이거 둘이 해야 돼가지고 누가 한 명 와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지금 이곳에 오셨나요? 귀신님 여기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혼자 계신가요? 저 진짜 힘 안 줬어. 어? 뭐로 왔어? 어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물어보자 좀. 제 수입이 작년보다 올라갈까요? 아휴 중립인데? X에 가까운 거 같아. 잠깐만.
저의 전성기 올해 안에 다시 올까요? 이런 씨. 안 해, 안 해. 별로 비협조적인 귀신이네. 귀신 바꿔주시면 안 돼요? 혹시 지평주 아프게 고정하는 방법 아실까요? 지평주 아프게 뭔지를 모르시나? 가방끈이 짧은 귀신인데? 편하게 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게임을 끝내도 되겠습니까? 진짜 흠파온다. 사실 지금까지 다 맛보기였고요. 찌는 이번에 나옵니다. 나홀로 숨바꼭질. 현직 무당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진짜 비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연구소장으로서 살신성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이 인형과 제가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인형, 인형 배를 가를 칼이 필요하고요. 손톱깎이, 바늘과 실, 그리고 쌀도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배를 갈라야 되겠죠? 이제 화장실로. 물에 담가주고. 술래는 미나, 술래는 미나, 술래는 미나.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두 번째 술래는 인형, 두 번째 술래는 인형, 두 번째 술래는 인형.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제 게임 끝, 이제 게임 끝, 이제 게임 끝. 오. 아까 진짜 사람들 말소리 안 들렸어요? 여자 두 명 정도. 진짜로요? 아니, 웅웅 대화하는 소리 안 들렸어? 약간 여기 바깥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저 밖에 있었는데 못 들었는데. 진짜 들렸는데. 두 번이나 들렸는데. 아니 저 조명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 느낌 없었어. 느낌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진짜 리얼 무서웠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아세요? 뭐 강령술 같은 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좀 유명하죠. 저희가 하다가 갑자기 막 조명이 꺼지고. 네. 주위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거울이 있고요. 어디 숨었어요? TV 앞에. 네. 이렇게 숨었어요. 네, 그
카메라를 놓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TV 옆에다가 애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 여기에요 지금? 저기 시계 있는 자리 있잖아요. 시계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나 본데. 여자아이로 보이는데. 네. 그 자리에 애기가 머물러 있었는데 본인을 찾았는데. 아니 선생님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무서워요. 장난 아니고 좋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지금 아이 그 발만 보이거든요. 여기 저기 앵글부터 다 이때부터 나와요. 이 53초 54초 이때부터 이렇게 쪼 보이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 가지고 누구라 라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나 애들이 좋아하나 봐. 신점 보러 갔을 때도 웬 애기가 따라다닌다 그랬거든. 걔 이거 아니에요? 걘 남자애라 그랬어.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숙연해져. 좀 진지하게 퇴마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찢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봐주세요.